한동훈 논란.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중도적 입장은 위험하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라. Let's vote for Sleepy Joe. He's fallen asleep. Joe. 중도는 결국 급좌에게 먹히게 되어져 있음.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한동훈은 색깔이 불분명함. 물론 한동훈의 말로 하는 공격력은 최고의 장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중도라고 여겨짐. 간첩들과 주사파에 장악된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을 주도할 인물은 절대 못 된다고 생각됨. 미국과 비교하자면 트럼프 정도는 안 돼. You call women you don't like fat pigs, dogs, slobs. And disgusting animals. Twitter account. Only Rosie several... O'Donnell. No, it wasn't. Your Twitter account. 트럼프는 경선 때부터 분명하게 대놓고 자기 색깔을 드러냄. Tonight I'm also making another promise to protect Americans from government tyranny. As your president,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 know about that? Were you calling the shots, though, Mr. President, ultimately? As to whether or not I believed it was rigged, sure. 부정선거 반대, LGBTQ 반대, CBDC 철폐 등등. Why are you turning it down? So damn unfair, the press. 언론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눈치 안 보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냄. 언론들이 지랄 발광을 하면서 트럼프를 반대함. You look like Justin Bieber caught on fir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wet raccoon and Donald J. Trump's hair? A wet raccoon doesn't have $7 billion fucking dollars in the bank. 그러면서 언론계 자신을 노출시키며 이슈화시킴. 언론에 대항하여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붙음. 솔직히 한동훈에게 그런 게 별로 안 보임. 첫 번째, 5.18. 5.18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 넣겠다는 말이나 해대고 있음. 5.18 때 죽은 군인들, 경찰들 묘지를 한번 가보시지. 두 번째, 정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진짜 단 한마디도 못함. 비대위원장님, 부정선거 왜 예민하십니까? 아니, 부정선거 왜 예민하십니까? 아니, 밀지 말고! 세 번째, 공천. 공천하려는 사람들을 보니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들, 즉 절묘한 중도들을 섭외. 네 번째, 이재명. 문재인 구속. 결과론적 말이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문재인 구속 못 시킴. 물론 과정 가운데 이재명 구속 관련 쓰레기 국회의원들과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었음. 그러나 결국 이재명 피습으로 총선까지 나오게 됨. 다섯 번째, 정치. 더러운 저쪽 정치 생태계에 적응된 것 같이 보임.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음. 기본적으로 신의가 없음이 드러남. 결국 한동훈도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즉 여우 같은 정치를 할 인물로 보여짐. 지금 국힘은 중도좌파라는 말. 더 많은 의견은 댓글로.